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 많은 여성 고민하는 많은 여성분 중에 한 분의 사연인데요. 이제는 전 남친이 된 그는 성관계를 할 때마다 체면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콘돔을 쓰자고 하니 죽어도 싫다는 겁니다. 임신 걱정으로 한 달 내내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다투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지면서 남자가 묻더군요. 왜 헤어지는지 아느냐고. 제가 자기에게 겁을 줬다는 거예요. 넌 내가 임신에 대한 부담감을 줬어. 네가 실수한 거야. 라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제가 너무 까칠한 여자인가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이 쓰신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걸 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임신의 공포는 여자가 그러니까 갖는 그건 이제 본인의 입장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네. 어떤 사연들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성분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쓴 거기 때문에 남자는 또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럼 남자는 임신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좀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게 일단 좀 몰랐습니다. 무지했고 잘못했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저는 섹스를 하면 뭘 잘못하셨다는 거죠? 섹스를 하면 남녀가 서로 즐겁다라는 것만 캐치를 했지 임신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라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처음 아셨다고요? 야, 놀랍다. 네. 그거랑 정확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관련돼서 이제 SNS를 쭉 보다 보니까 가장 공감 많이 얻은 그러니까 피임 관련해서 콘돔 관련해서 가장 공감이 많은 SNS가 뭐였냐면 만약에 여성이 임신할 확률만큼만 남자가 군대를 간다면 다시 간다면 군대를 다시 간다면 아마 100% 남자들은 콘돔을 낄 거란 얘기예요. 그치,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은 있죠. 그런 부분은 공감 가시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만큼 좀 뭐랄까 이게 그 임신에 대한 공포나 부담을 좀 안 느끼거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피임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고 임신도 여자의 몸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 남자의 인생에 같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남자 군대에 끌려가는 건 여자 기다려야 되니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의 큰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등가로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은가. 실제로 여자는 군대 가는 여자들 있죠. 근데 임신 원하는 남자들 있을까요? 임신하고 싶으세요? 하고 할 수 있다면. 군대 간 여자가 있습니까? 군대 가는 여자가 있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직업으로서의 군대를 선택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의무로 간 사람이 이게 없죠. 진짜로 전 그 징병에 가는 그 공포와 남성들이 여성이 임신하는 그 공포를 사실은 서로 절대 이해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태어나서 다른 성별로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쵸. 남자 저는 모를 거라 생각해요. 남자도 100% 임신의 네. 그런 걸 못 겪어볼 거고 네. 여자도 사실은 절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게 혼전 관계를 성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 후에 부부관계에서의 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피임인 거죠. 왜냐하면 임신 공포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신 공포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지금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거나 몸이 힘들거나 그리고 일해야 되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임신에 대한 공포는 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죠. 남편이나 애인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 낙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맞아요. 한국 여성 욕하면서 여자가 낙태 세계 1위, 둘결에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콘돔을 안 쓰는 이기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니까 남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여자가 보는 손해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 콘돔도 안 끼려고 그러냐. 이렇게 남자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분들도 남자들의 콘돔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 스스로도 피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노력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일이라고 봅니다. 남자 피임은 콘돔밖에 없잖아요. 거의 하나. 근데 여자 피임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다 나름의 부작용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남자 콘돔처럼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으면 여자 전부 그거 쓸 텐데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성 피임에 부작용이 많다고 하면 아마 피임약 만드는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경구 피임약 복용률이 40%가 돼요. 독일이 한 30%가 되고 미국이 한 20에서 25% 정도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2.5%예요. 그 나라들에 비해서 20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그 공포들, 혹시라도 이걸 먹으면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들 때문에 안 먹는 게 문제지. 오히려 전 피임약은 전 권장을 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자 피임은 21일 동안 약을 먹고 일주일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21일 중에 한 번 모르고 빼먹으면 그때마다 확률이 한 5%씩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콘돔보다 훨씬 낮아질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콘돔을 굉장히 쓰기 싫어하는 남성분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방적으로 여성의 요구를 남성이 안 들어주니까 나쁜 놈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임약 부작용이 싫다면 페미돔을 쓰면 되잖아요. 왜 꼭 남자만 콘돔을 써야 하죠? 자, 일단 뭐 페미돔이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섬주섬 끊으시네요. 예. 페미돔 보신 분들 혹시 장갑이 계세요? 왜 나와? 장갑이, 아, 이게 장갑이 왜 나와? 네, 장갑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그 큰 콘돔처럼 생겼네요. 네, 동그란 링이 양쪽으로 있어요. 이쪽이 막혀 있잖아요.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정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 여성의 몸 안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와. 얘가 긴 이유가 질에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조그만하게 얘를 링을 접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는 거죠. 안쪽으로. 질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에서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우 안 하고 그리고 그리고 개당 가격이 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만 원? 한 5천 원. 저도 만 원. 예, 만 원. 예, 만 원. 만 원이요? 예, 하나에 만 원. 근데 얘가 일회용이에요. 예? 예. 한 번에 만 원? 한 번에 만 원. 그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할 거라면 그냥 남자들이 조금 더 안정하고 콘돔을 끼는 게. 저도 여성이 피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는데 여러 가지 면을 따져봤을 땐 남성이 콘돔을 사용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편리한 피임 방법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의 피임 홍보 문구예요.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지 마세요. 이거 만드신 분이 남자분 아닌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된장녀의 김치녀 이미지를 넣어서 니들이 봐라, 남자들 밥도 사달라고 그러고 가방도 사달라고 그러고 백도 사달라고 그러고 하는 와중에 콘돔까지 끼라 그러니? 라는 식의 메시지를 사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되게 문제적인 네. 거죠. 수상할 것만이 아니라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지 말자. 즉 여성들이 좀 알아서 하는 게 네. 차라리 믿을 수 없는 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이런 불행들을 좀 막자는 의미로 저는 메시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 남자들이 다 맡아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저걸 네. 보고서는 아 이제는 피임까지도 다 여자한테만 맡기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피임까지도. 네, 피임까지도. 사실 한국에 피임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국가 주도의 산하 제한 정책. 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근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그 남아선호 상황 때문에 자꾸 아들 낳으려고 더 낳으니까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어가 계속 바뀌거든요. 자꾸 낳다 보면 거짓거리 못 보면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경제 문제라고 하는 숫자의 문제로 치환이 된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안에서 국가가 대체로 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피임, 자기 몸의 단속, 그 아이를 적게 낳아서 잘 키우는 것 이것들은 다 여성의 몫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온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성은 약 먹는 정도로 끝났습니다만 남성은 수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첨단으로 조금만 째는 것도 아니고 꽤 넓게 째서 정관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에게 행했던 폭행은 훨씬 더 여성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남성에게 더 폭력이었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야기가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나뉘어서 누가 피임을 한 애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이 사람들의 인식론, 그러니까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가 너무 이제 뭐 나라 정책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건 남자 여자 같이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임은 같이 하되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콘돔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여성들의 피임약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남성들의 콘돔 광고도 나와야 저는 공평하다고 봐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그 피임약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피임약 광고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어요. 옛날에 어떤 피임약 광고를 했냐면 피임약 쓰니 더 예뻐져. 안 그렇던데. 옛날에 분식 장려했던 것 같죠. 뭐가 어떻게 하면 이쁘다는 거죠? 한 박스라도 먹겠는데? 여성 여드름의 피임약이 특효라고. 구미 여성의 먹는 피임약. 안아보라. 피임약을 먹는 게 문명에 가까워진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죠. 서구 구미 이런 쪽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잘 사는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을 우리도 먹으면 우리도 좋아진다 뭐 그런 광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2006년인가 고추장갑이라는 회사에서 콘돔을 만들어서 상업 광고를 했는데 지하철역에다가 그냥 4호선에다 붙여놓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TV 광고는 거의 잠깐 하다가 만 정도.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는 콘돔 광고 안 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하나 기억나요. 네. 신동엽 선배님이 광고하셨는데 매너가 사람을 안 만든다. 라고 굉장히 기발한 광고로. 광고가 있었어요. 예, 예. 네. 매너가 네. 사람을 안 만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 아닙니까? 콘돔을 사게 되는 그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시면 가서 그거를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골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하니까 훅 집어서 약간 민망하니까 쓱 넣고 계산 빨리 하고 뛰쳐나온다고요. 다른 거 같이 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브랜드나 상품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진 않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콘돔 회사들은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열만 잘해놓으면 자신의 제품들은 어쨌든 팔리는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이 됐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광고가 좀 많이 되고 어려서부터 콘돔을 갖고 노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콘돔 물고. 네, 풍선 물고 그러면 그러면 취향이 생기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별 모양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별 모양 별 모양 별 모양도 있습니까? 네. 아니, 여러 가지 뭐 콘돔 모양이 다 있죠. 특수형도 있고. 아 그래요? 네네. 기혼 남들은 아이고 생겨버렸네 그럼 또 나야지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미혼보다 기혼 낙태율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낙태율이? 네. 훨씬 높아요. 낙태율이 기혼들이 더 높다는 거에 제가 놀랐어요. 미혼보다. 잘못됐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피임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경각심을 갖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먹는 피임약이 있다면 남자들이 먹겠어요. 아 진짜. 네, 먹겠어요. 남성용 경구 피임약 얘기를 하셨는데 경구 피임약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어? 진짜요? 네. 표정들이. 그래요? 그러면 안 먹어야 돼. 좀 전에 생각은 좀 반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없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아 진짜로요? 네. 어머. 남성용 경구 피임약이 국내에 출시돼 화제입니다. 영국 울버햄프톤대 연구팀에서 장기간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이 피임약은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여성 피임약과는 달리 성관계를 갖기 몇 분 전에만 복용하면 피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와. 정자 꼬리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난자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며 며칠이 지나면 정자의 기능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콘돔이나 정관 수술로만 피임이 가능했던 남성들에게 이 새로 출시된 남성용 피임약이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축하드립니다. 관심이 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임상실험 부작용은 당연히 있겠죠. 여성용 피임약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초기에는 그랬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안전하다고 하니까